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사저에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이것저것 그동안 지냈던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어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재활운동을 한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침에 이제 되게 일어나면 특별히 뭐 어디를 가야 된다든가 아침 일찍 어떤 일정이 있다든가 하는 때를 빼고는 먼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저 혼자 준비를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혼자 간단히 해먹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사과를 먹고 그 다음에 달걀 하나를 먹습니다. 한 개. 그리고 시리얼과 요구르트.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뭐 되게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후가 되면 시간이 있을 때 한 30분 내지 40분 이렇게 걷습니다. 걷기 운동. 근데 이 걷기 운동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 하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왜 좋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면 아 이건 정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걷기 운동이 몸에 어떻게 좋냐 하는 걸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뒤에 그 척추에 디스크 추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고 근데 그게 걸을 때 통통통통 하면서 이렇게 뼈에 디스크에 자극을 준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해지니까 자연히 이제 허리에도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알고 나면은 사실 그 걷기 운동을 게을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아직 건강이 회복이 안 된 때였지만 부모님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념사업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몸이 하도 약해서 정리하다가 금세 피곤해져서 또 한참 앉아서 쉬다가 또 일상생활 하는데도 뭐 좀 하다 보면 또 기운이 쑥 빠져가지고 또 앉아서 한참 쉬다가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은 훨씬 건강이 좋아져서 그 회고로 지필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작년은 거의 지난 자료를 봐가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 회고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북콘서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 앞에 바로 앞에 그 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걷기도 하고 또 추울 때는 뭐 안에서 걷지만 근데 제가 와서 이사 와가지고 몇 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모감주라는 나무도 있고 또 숯부쟁이라는 이제 식물 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산딸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감주는 이제 하도 열매가 이렇게 튼실하고 단단해서 되게 염주 만들 때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숯부쟁이는 그렇게 뭐 꽃 이름이 우아하고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라색과 흰색이 섞여갖고 무슨 조그만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착각을 하기에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신기한 꽃이 이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 근데 그 산딸나무를 이렇게 언뜻 보면 초여름에 막 하얀 꽃이 뭐 화려하게 막 피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완전히 위장입니다. 그 나무로서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꽃이 원래 너무 적어서 그 많은 꽃 중에서 이 벌과 나비가 와야 이 꽃가루 바지를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너무 꽃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식물이지만 그 뭐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뭔가 수단 방법을 세우고 그렇죠. 전략을 짤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조그만 그 꽃들이 뭉쳤어요. 그래서 20 내지 30개의 꽃봉우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뭉쳐봤자 조그맣지만 뭉치고 그 다음에 그 꽃과 그 꽃줄기를 연결하는데 그 있는 게 그 철포라고 부릅니다. 뭐 말하자면 꽃받침의 일부 비슷한데 그게 처음에는 녹색으로 보이지도 않다가 이제 초여름에 이 꽃이 필 때가 되면 이게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총포가 갑자기 커지면서 색깔도 하얗게 변해가지고 꽃잎같이 큰 꽃잎파리가 돼가지고 아주 화려한 꽃이 아닌데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벌들이 이제 그 화려함에 취해서 오게 되면 한꺼번에 20개 내지 30개 꽃을 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죠. 그래서 아, 식물도 참 생각은 없겠지만 저런 전략을 다 세우는구나.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새를 소개해드리면 그 비술산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투티라는 산새가 자주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창으로 볼 때 후투티가 와 있으면 하도 예쁜 새고 또 여기가 이렇게 깃이 쫙 펼치면 인디안 추장들 그 머리 이렇게 장식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인디안 추장새라는 별명도 있다는데 그게 어떤 때는 조그만 새를 데리고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새끼예요. 어미와 새끼. 근데 이제 계속 뜰을 파면서 거기서 애벌레 같은 거를 집어먹는데 부리가 하도 길어서 애벌레가 이렇게 그 나오면은 보입니다. 멀리서도 그 건들건들 하는 게. 근데 파먹다가 좀 튼실하고 커다란 애벌레를 발견하면 자기가 안 먹어요. 그리고 뒤뚱거리면서 와가지고 그 새끼 입에다가 이렇게 부리에다 넣어줘요.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매번 그래요. 그래서 아, 정말 모성애가 굉장한 새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새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말씀들이 또 회고록 서문에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또 그 뭐 하여튼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또 그냥 아쉬운 대로 또 아 이거는 좀 잘한 결정이다 생각한 건 또 그대로 이렇게 써서 그 밝힘으로써 이게 미래 세대한테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집필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현재 모든 그 나라 정상들하고 참 신뢰와 좀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고 또 미중일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 많은 관계를 또 그때 갖게 됐으니까 무엇보다도 신뢰 형성을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도 사실은 신뢰가 중요하고 또 사회 안에서 또 국가 안에 국가끼리도 신뢰가 중요하지 신뢰가 없으면 무슨 뭐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국가끼리의 관계다 하는 것도 실은 사람이 하는 관계예요. 뭐 국가라는 게 따로 어디 있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하고도 뭐 또 일본하고도 여러 뭐 협정도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룰 수 있었고 또 중국하고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뭐 그 어떤 협조적인 또 어떤 때는 의논도 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그 정상이 나자르 나예프라고 하는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한국 정세가 어떻다 하는 걸 다 보고도 받고 또 뭐 보도도 있었으니까 다 알고 오셨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지 그분하고의 정상회담 마지막에 이제 맺음말을 하신 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했느냐 하면 자신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도 현직도 정치인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그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군데에서 그분도 만났었거든요. 국익을 수호하고 또 나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친구를 그 만들어가는 게 자신이 보기에 보기 좋았다. 이제 그리고 또 북핵 문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자신은 지지한다. 네. 이런 그 말씀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들과의 일화는 회고록에 이제 뭐 일부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또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정식 오찬에서 케냐 대통령이 아, 여 케냐에서는 우리 국민이 뭐 이것도 국산을 쓰고 보니까 저 가전제품도 한국산을 쓰고 자동차도 한국산을 쓰고 뭐 전부 이렇게 한국산을 많이 쓴다 그러면서 그 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나이지리아 어떤 작가의 그 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호랑이는 스스로 호랑이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덮칠 뿐이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생각하면 호랑이 생각이 난다. 그 큰 시련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조용히 세계를 겹쳐서 경제 강국이 됐다.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재미도 있었지만 좀 한국 얘기니까 상당히 뿌듯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 재미있는 얘기니까 그 이 지역에서 유래가 된 그 유머 하나를 좀 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지역에서 유래가 된 유머예요. 이제 사투리와 관련된 건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와 또 미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저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왔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 왔데이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 이제 그렇게 그 이해를 해갖고 먼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뭐냐 왜 그러느냐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제 또 생일로 알아듣고 미국인이 해피 버스데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에이 마을 버스데이 그랬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카자흐 대통령, 케냐 대통령 이야기는 회고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만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에피소드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에 이어서 이제 남미를 방문했을 때
그 칠레, 뭐 브라질 하여튼 이런 나라를 순방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한 국가에서 그 나라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뭐 이런 지도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 공식 만찬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상원의장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랑할 게 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아 오늘 이걸 샀는데 그러면서 딱 그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막힌 기능이 있고 뭐 디자인 좋고 아 이런 기능도 갖고 있고 막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제가 시계를 보니까 그게 삼성 스마트워치예요. 자랑할 만한 데요 대통령님께.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외국 지도자들이나 또 외국에 한국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외국이 이렇게 참 인정해주고 또 한국의 발전을 놀라워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정신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외국인들의 인식에 걸맞게 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그런 모범 국가로 한번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말에 탐리지라고 기억을 하는데 승지, 승리할 승자 있지 않습니까? 승지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승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승지고 뭐고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큰 전쟁에서 정말 멋진 승리를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땅은 격이 싹 올라가가지고 승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이거 정말 멋있고 좋은 나라다 하는 거는 이 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곳에 사는 우리 국민이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런 제품 뭐 이런 그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우 한국인들은 정말 믿음직해 신뢰받을 수 있어 그리고 친절하고 참 우정이 깊다 이렇게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땅은 격이 막 올라가서 정말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귀한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회고록 1권의 외교 안보 부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한중일 정상들과의 신뢰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그 이유가 참 북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여러가지 방면으로 힘써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같은 민족이면서 또 안보와 직결되는 또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회고록에도 나왔다시피 대통령님 또한 이를 두고서 도발에는 단호하게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능성은 열어둘 것 이라면서 균형정책을 또 제시하셨는데요. 재임 기간에는 북한에 두 번의 핵실험이 있었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하셨고 개성공단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부단히 힘을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 북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의 그 동질성을 회복을 해가면서 그 바탕 위에서 그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커다란 목표였고 또 그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대 그 국정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일 정도였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대북정책에 대해서 당시 비판도 있겠지만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거는 대통령의 책무 중에서도 그 최고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성공단을 이제 철수할 적에 또 거기에 기업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 철수하게 될 적에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그리고 정말 피말리게 그 어떤 애태웠던 것이 마지막 그 국민 한 명까지 다 그 무사히 이제 그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가장 그 신경을 쓰고 중시했던 것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하여튼 안전하게 끝까지 돌아와야 된다 하는 국가 국민 안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힘없는 평화라는 것은 그 구호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힘없는 평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기도 한 거거든요. 그건 평화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대북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영화 맨 마지막에 가서는 거기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크레딧이. 근데 그 크레딧이 한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새삼 아 우리 영화 산업이 정말 일자리 창출에 엄청 그 기여를 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아 영화 산업이 정말 일자리 창출에 엄청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느꼈어요. 새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그렇게 많은 영화를 보고 크레딧 올라가는 거 봐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네, 정말 청년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심하셨었습니다. 좀 아까 허원주 선생님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위안부 합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난해 과오에 대해서 사실 외교부에서 그 위안부 그쪽 이제 관계된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뭐를 가장 바라시는가 이걸 전부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이 합의를 위해서 당시 아베 총리한테 강하게 이제 촉구를 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압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합의까지 이루게 된 것인데 사실 이 합의로 인해서 아베 총리도 일본에서 굉장히 강한 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아베 총리를 향해서 과연 아베 총리 당신은 일본인 맞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그 큰 그 뭐라자면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도 어쨌든 역사적인 큰 결단을 그 내려서 이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 만족하는 합의라는 거는 참 어렵죠, 있기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일 두 나라가 이제 협력해 나갈 일도 많고 미래로 나갈 일도 많은데 수십 년을 계속 이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 기성세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한테 또 이걸 그대로 넘겨주고 그 다음 미래 세대 점점 힘들어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또 그 미래 세대가 이걸 또 그 받아야 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 안 될 일이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익에 맞고 또 이 전체를 위해서 이것이 이익이 된다 하고 판단을 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래서 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요 100%로 하겠다 하면 사실 합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합의문을 이렇게 양국의 외교장관이 발표를 하고 이럴 때는 좀 조용히 이제 엄숙하게 하지만 이 합의가 있기까지 그 막후 뒤에서 실무자들이나 외교 당국이나 할 것 없이 이건 거의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뭐 문구 하나 가지고 자고 하나 가지고 그냥 전쟁 치르듯이 난리를 치고 따지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 합의는
최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아베 정상이 처음으로 인정 사과했었고 또 합의금도 일본의 세금으로 한 100억여 대 정부 돈으로 정부 돈으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성과를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더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이 탄핵 사태 이후 큰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다음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뭐 외교, 안보, 경제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지소미아 협정의 경우도 이거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또 동맹국인 미국도 그 안보의 중요성, 필요성을 우리한테 역설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죽하면 제가 탄핵을 앞두고도 이제 제 소임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랬기에 이제 협정이 맺어지고 제가 감옥에 갔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안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위안부 합의 경우도 그 새 정부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냥 없던 일로 돼버렸는데 사실 그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어렵게 맺어진 합의가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 하면 그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습니까? 또 한국과의 약속에 그 연속성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또 대안이 있었느냐? 그 대안도 없었어요. 뭐 더 좋은 방법도 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드 배치만 해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물론 중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 간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존중하고 또 어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물론 해나가야 되지만 이 국가 수호에 대해서 딱 그 문제가 부딪히면 이건 우리 뜻을 관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내 어깨에 지금 그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 넓지도 않은 어깨에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사드 배치 안 해도 된다. 근데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이 최소한의 방어 조치지 이게 무슨 공격용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로 그 중국에 그걸 설득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중국은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사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의견을 달리해서 여러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그동안 쌓아온 그 우호적인 관계를 이런 걸로 허물어뜨리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도로 이제 그 의논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가 또 좀 그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전해왔고 또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열리는 그 국제 그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어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많은 정상들이 이제 그 주최국의 정상을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을 우선적으로 잘 배려해서 정상회담도 주선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은 또 노력대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서로 반대 의견으로 부딪힌 건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데서 그거를 굴종적으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회고록도 내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이제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말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국 각지에서 참 지지해 주셨던 그 많은 국민 여러분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탄핵, 저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던 날, 탄핵 반대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고 또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받은 이 큰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갚으려고 했는데 탄핵으로 또 중단이 되고 또 보답을 제대로 못해서 참 안타깝고 그 죄송할 뿐입니다. 루머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제게 주로 제기된 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미혼이고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뭐 법적인 조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는 일이라서 대응할 가치도 그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거짓은 다 드러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